그런 거 편집해야 된다고. 경대 형 감사합니다. 보살이시거든. 진짜로. 봐봐, 잘 먹겠다니까 은근히. 네, 전혁진 선수 한번 시작해보죠. 바로 엘멘드나요. 어떻게 입점지? 깍두기야? 80점이면 다른 선수들이 제일 낮은 점수가 이제 70점이더라고요. 낮은 선수 누구야? 이제 용대 형이나 네, 제일 낮은 낮게 나오는 선수가 그래서 80점이면 좀 중간 이상은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지컬은 저번 시즌 어땠던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 많이 뛰어서 이 사진도 너무 제가 보기에 볼살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제가 볼살이 많은 편인데 이 당시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피지컬이 조금 나는 좀 높게 나올 거 아니지? 몸 관리하는 것까지 하면 저는 좀 낮게 나와야 된다. 야, 몸 관리면 너가 높게 올라와야 돼 임마. 근데 많이 뛰었잖아. 아니야 그래도 이게 딱 평균으로 나온 것 같아. 저는 약간 그래프가 한쪽에 처리지 않고 지금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거의 두 개 뜯었는데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스피디는 좀 어떤 것 같아요? 태관 선수가 보시기에 본인 관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얘네보다 높게 나올 것 같아요. 무난하면 아마 90? 와 90. 오. 괜찮네요. 이제 순발력 몇 점일 것 같아요? 순발력은 제일 낮은 점수가 70점이니까 70점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까볼까요? 제발. 아, 파이팅. 나는 근데 여기서 좀 점수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야, 여기서 제일 점수 많이 나요. 저가 혁진이 형한테 하는 말이 보살이시거든요. 진짜로. 여기는 1점 넘어도 할 말이 없어요, 진짜. 그런 거 편집해야 된다고. 편집 아니에요. 무조건 꼭 넣어주세요. 진짜 보살이시. 여기 보살이. 아마 한 대답은 안 하는 게 유튜브에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코멘트로 하겠습니다. 어? 와 너무 낮아요. 아 진짜 이거는 너무 낮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잠깐 여기는 솔직히 앞에가 바뀌어야 돼. 얘는 귀야. 코칭 스텝이나 유닉스 관계자분들이 했다고 했는데 멘탈적인 부분을 제가 안 좋게 좀 평가하고 있어요. 너무 한계서 너무 비관적으로. 어떤 게 더 높으세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저는 OPS가 더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워가 제가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내 상대로. 근데 중요한 건 너 게임할 때 스매시나 이런 거 솔직히 많이 안 때리시나요? 그래서 이게 좀 낮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 안 하시는 거죠? 그럼 저한테 다르게 말. 아니 왜 어떤 말을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와 형님 그러면 제가 원해요. 저도 밖에서 보면은 공격을 많이 안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혁진 형이랑 1대1로 이제 대화하면 완전 다른 게 얘기해주세요. 아니 혁진이 공을 공격적으로 쳐. 뭐든 언더나 클리어나 드롭이나 이런 게 다 공격적으로 가서 디펜스는 이게 80점이니까 한 90점 나올 것 같습니다. 아 85점. 라이브 시즌인데 너무 낮게 나오는 것 같아요. 어, 카메라 보고 한번 한마디 해주세요. 회사 관계자분한테 그럼 말하는 거지. 너 말 잘해라 임마. 감사합니다. 이것도 너무 낮아요. 이게 혁진이 형 드롭 받아본 사람 말거든요. 이게 진짜 얘 드롭 받으면 받으면 여기 뒷벅지가 다 늘어나거든요. 다리가 약간 찢어지는 저희 느낌이랑. 늘어나서 아 하고 있으면 제일 좋아. 그걸 약간 좋아하는 희열을 느끼시고. 혁진 선수가 한번 써보세요. 드롭샷은 연습을 많이 하는 부분이니까 90점 하겠습니다. 90점, 90점. 스매시 한번 가볼까요? 80점. 씁쓸한 표정인가? 많이 씁쓸한 거 같아. 이것도 점수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 파워가 80점이라서 야 약간 뒤끝 있다 파워라고 꼭지기다 너 만족합니다. 오. 저는 이 점수랑 이 스피드랑 또 바뀌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필 성공할 확률이 높으려면 스피드가 빨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시 자신만의 차라리 멋있습니다. 이것만 바꿔도 될까요? 이것만 바꾸면 네트플레이도 기대됩니다. 85점. 어, 근데 솔직히 언더도 잘하고 헤어핀도 잘하고. 아 언더가 있구나. 언더도 타이밍 안 맞춰서 잘하는 거. 아니야 후덕. 그냥 후덕은 안 좋다고 인정합니다. 85점도 높은 건데. 아 그렇네요. 아 85면 되게 높구나. 대현 선수는 메워졌나? 95점은 없어요. 95가 지금 나온 스탯 중에 최고 높은 점수 아니야? 용대 선수가 멘탈리티 98이에요. 본인이네 멘탈은. 피니쉬는 몇 점일 것 같으세요? 90점 이상? 피니쉬가 그 경기를 끝내는 경기를 끝내는 98점이요. 작년 시즌 걸로 이걸 만들었으니까 높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열어보고 85점. 너 솔직히 야, 그거 막 하네. 우리 85%가 넘거든요. 85%가 넘는 분이신데 야 아까 너 85%. 저 70점. 야 와, 이렇게 보니까 잘 안 보인다. 스매시 인정?
어차피 제가 찍은 게 아니기 때문에. 세훈 씨가 10개 중 1개로 봤을 때 95점이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구할 때도 호수기한게 나오면 완전 바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관중석에서 막 한호도 많이 하고 그런 거를 관계자분들이 보셨을 때 아, 세훈 씨가 좋다. 근데 여기 피니 씨 같이 경기 70점은 많이 못 찍어요. 세훈 씨가 6점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네네. 득점이 피니시로 연결되지 않는다. 씁쓸하네요. 앞에 거 먼저 들어요. 지금 뒤에 보면 뭔가 예상했듯이 대현 선수랑 같은 오버롤이네. 아, 제가 작년에 대현 형보다는 승리 좀 좋지 않았나. 돌려봐라. 내 오버롤이 좀 낫지 않나. 봐봐. 잘 먹겠다니까 은근히. 세부 능력을 하나 걸고 한다면 낮게 제가 집중하고 싶다면 멘탈을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보시면 파트너 때문에 멘탈이 흔들리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이게 좀 너무 많이 파트너 맞죠? 이게 멘탈이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것까지 감당할 수 있어야 보살이다. 야, 나 근데 나 별로 뭐라 안 했잖아 작년에. 조용해졌다. 오늘은 딱 좋게 나왔으니까 다음번에 오늘 솔직히 이런 거 요즘 들어서 솔직히 빼고만해. 작년에 솔직히 90대는 이거 0대는 아니야. 저희는 이 발언에 아무런 그 관여가 없고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재밌게 네? 해야지. 아, 형만 하면 돼. 이게 재밌어요. 영대하고 감사합니다.